유엔까지 개입한다. 우리 정부가 북한 어미 두 명을 강제 추방한 것과 관련돼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이 진상조사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밝혔고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도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성명까지 냈습니다. 비인권적이라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자, 쏟아지는 국제 비판,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인권 정부를 앞세웠던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유엔의 개입이 상당히 치명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오늘 조간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선언 추방, 유엔 조사,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OHCHR, 두 사람이 송환 뒤 고문과 처형당할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을 것을 우려한다. 국제인권법은 고문 위험에 처한 개인의 강제 송환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국제인권법을 어겼다라고 유엔은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이달 말 방한할 예정인데 우리 정부가 북한 어민 두 명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그렇게 서둘러서 강제 추방한 경위를 파악해서 진상조사를 할 방침인 뜻도 밝혔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는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어요. 이번 사건을 국제인권규범 위반으로 규정한다. 지금 이렇게 규정했어요. 규범 위반이다. 한국 당국의 국송은 비인도적일 뿐만 아니라 국제법상 강제 송환 금지 원칙에 위반이다 라고 앰네스티도 비판의 성명을 냈습니다. 이게 김변 박사님, 네. 유엔에서 우리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인권 침해다라는 거잖아요. 네. 개입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북한으로 보내진 이 선원들 같은 경우는 고문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문을 넘어서 사실상 생명 위태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분석과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이 북한 선원들을 송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들에 대해서 누가 어떤 이유로 이런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가 사건의 본질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따라서 국제 이 법규에 따른 실질적인 앰네스티 주장은 국제법상 강제 송환을 하지 못하도록 했던 이 국제법규를 위반했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제 유엔에 대한 인권 관련된 여러 기구들이 함께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들여다볼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히 다음 달 같은 경우에는 유엔에서 이 인권 관련된 날에 맞춰서 북한 인권에 대한 토의하게 되는 그런 공간까지 열린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 문제가 단순하게 대한민국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인권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희정 장관이 유엔 네.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라는 곳이 어떤 곳이고 앰네스티가 특히 현 정부를 강하게 지금 비난했어요. 네. 국제적으로 인권의 문제는 이제 함께 다룰 수 있는 가치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해서 유엔 내의 주요 기구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가 있는데 여기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언제 많이 들었냐면 지금 강경화 장관이 예. 예, 저기에 부대표를 지냈었습니다. 강경화 외교 장관의 친정이 강 장관의 외교를 조사하게 된다. 역설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취임할 때도 이제 여러 가지 이 장관에 대한 평이 있을 때 유엔 인권 최고 대표회의 사무소에서 부대표를 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도 있었고 본인도 역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문제 제기의 대표에 바로 이 유엔 인권 대표 사무소가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나라가 모든 국제법이나 뭐 이런 거에 참여하겠다고 일일이 서명을 한 게 있고 서명을 안 한 게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유엔에서 고문 방지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어떤 개인을 그 고문이 실시될 게 거의 확실한 나라로 쫓아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에 우리나라가 동참을 하겠다라고 이미 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에 가면 어떻게 되죠? 고문과 네. 강제처형. 네. 실제로 우리가 상상을 하는 게 아니라 역시 유엔에서 나온 인권 보고서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북한에서는 고문을 하고 참 제가 아침부터 이런 말 옮기기 너무 참 끔찍스럽습니다만 사람을 코에 이렇게 갈고리를 껴서 끌고 다니고 피가 나서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무슨 그냥 이렇게 곱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맞아서 죽도록 하고
아, 여성들은 이렇게 성폭행하고 심지어는 낳은 아이를 산모 앞에서 죽이고 이런 게 유엔 인권 보고서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현실이. 네. 그렇다라면 쫓아내면 고문을 당할 위험이 명백한 나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문 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도 있고 그런 나라에는 이 개인이 범죄자든 범죄자가 아니든 못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지키겠다고 우리나라가 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굉장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실 때 걸었던 캐치프레이즈 사람이 먼저다 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는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 근데 대한민국 국민 안에는 헌법상, 대법원 판례상 또 북한의 주민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국제사회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실망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페스카마호 사건이라고. 예.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 선상에서 살인했던 대한민국 국민을 포함해서 11명을 살인했던 조선족을 변호한 담당 변호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에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성명도 내고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더 큰 창피를 당하기 전에 빨리 조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2월 10일이 세계 인권의 날이기 때문에 그때 이 주제를 가지고 유엔에서 국제사회가 회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 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제적으로 인권 유린 국가로 망신을 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의문이 드는 게 김영주 의원님. 왜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북한 서명 선원 두 명을 그래도 급하게 보냈을까? 이런 일을 예상하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글쎄요. MNST, 유엔 인권 단체까지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을 감내하고서라도 급하게 보내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우선 뭐 그 여러 가지 그간에 왜 그렇게 급속하게 또 소통을 원활히 하지 않고 명확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어떤 이런 국제사회가 우려할 만한 결정을 하게 됐느냐 하는 것은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북한과 관련해서 가령 금강산의 철거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처음부터 남북 간의 여러 가지 또 기본적으로 올해 안에 뭐 한반도 프로세스 상에서의 어떤 뭐 김정은의 뭐 방안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 정부가 원하는 구도 남북 간의 구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 제일 당급한 게 아마 금강산 철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협조적으로 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야말로 안보실이나 이런 곳에서 조금 더 국제법이라든지 다양하게 천천히 아마 국정원은 그런 방식의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천천히 얘기를 하면서 풀고 어느 시점에서 국민에게 이걸 오픈하고 어떤 규범으로 정리할 것인가 하는데 아마 통일부가 좀 더 이걸 좀 더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이와 같은 사단이 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